이 작품은 북한의 재능 있는 화가와 공예작가들이 창조적인 사색과 노력으로 만든 걸작 작품이다. 북한의 창작가들은 천연바다 골뱅이로 모나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롭게 훌륭하게 형상함으로 세계 미술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골뱅이 미술 공예품은 수십 종의 천연바다 골뱅이 껍질을 이용하여 창작한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변색이 되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작품이다. 작품에 쓰이는 골뱅이는 북한 동해와 서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70여 종의 바다 골뱅이를 채취하여 가공 처리하고 크기별 색깔로 선별한 최상품의 골뱅이다. 이 작품을 창작하자면 2.5mm에서 3mm 크기의 골뱅이가 최소한 5만 개가 필요하며 이 작품을 완성시키려면 전문 창작가가 3개월간 노력해야 완성된다. 완성하십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골뱅이 작품 창작가 리일국은 현재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창작예술가로 1945년 4월 15일 평양에서 출생, 1970년에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만수대 창작사 공예창작단에서 창작활동을 했으며 현재 황해남도 미술창작사 공예형상소장 미술가 동맹위원회 참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일국, 이건 제가 이제 그때 1998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하기도 사정이. 리일국 인민예술가의 대표작은 이 최고의 명작품인 모나리자 쫓건다, 최후의 만찬 등이 있으며 일본, 유럽, 미주 지역에서 인기를 호평을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인물 추상, 창작을 위주로 하며 주문 작품도 훌륭하게 형상을 표현해내고 있다. 본 작품은 소장자의 유재보 남북이상가족협회 회장이 1998년 7월 광복시 만수대 창작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하수봉을 받은 것이다. 아닙니다.